자신은 없고 그리고 키퍼임에도 불구하고 세이브가 없어. 이상으로 멘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블루팀과 오렌지팀의 4라운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재밌기 때문에 바로 경기 가도록 하겠고요. 들어와주세요. 바로 갑니다. 좋습니다 지금. 자, 관전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혜성 선수가 게임이 이제 좀 뭐야 잘 이끌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블루팀을 잘해야 되겠고, 그렇죠. 그리고 유레카님도 이제는 조금 이제 다시 좀 이제 마음을 좀 잘 다스리고 게임을 좀 해야 그렇죠! 와, 지금 뭐야, 이거 고딩맨님 넣었나요 지금? 어디서부터 드리블을 했죠? 와, 혜성이 올려주고 여기서 부스터를 받아주면서 앞머리로 까주는, 와 진짜 리얼 날라차기 했거든요 지금. 좋았어요, 저걸 보네요.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이 스코어만 유지해도 지금은 막나 가거든요. 막나 마지막 라운드, 파이널 라운드. 자, 고딩맨 지금 잘해주고 있습니다 게임. 여기서 고딩맨 유효 슈팅. 아, 아니었고요. 잘해주고 있어요 고딩맨.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야, 지금 생각보다. 자, 혜성 이렇게 되면 혜성이 크로스 올려줘야 돼요. 왜냐면 고딩맨이 있으니까. 와, 이걸 혜성님이 좋구요. 자, 지금 크로스 올려주면서 드리블 했죠 지금은. 크로스 올려주면서 본인이 공을 깠어요. 와, 지금 키퍼가 비운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공과 같이 간거, 예를 들면은 차두리같이 뛴거죠. 요즘 차두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스피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줄어들어서 공하고 같이 속도를 맞춰서 더 게임을 잘한다고. 사실 축구선수는 여보세요 말하는 순간에 유레카님이 여기서 또 한 골 넣어줬네요. 그렇죠, 이제 좀 따라가야 되는 시점이죠. 예, 중앙이 비었어요. 왜 키퍼가 없네요. 디그로님 여기까지 멘트 하겠습니다. 아, 디그로님 저기 날아가고 계셨네요. 예. 그러나 그러나 블루팀이 또 이제 또 아직 이겨나가고 있고요. 이제 디그로님 이제 운다. 이제 잘해주고 있고요. 근데 뭐 골키퍼 하기에는 자동차가 좋아요. 일단은 머리가 크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저런 자동차가 한번 헤딩치기 좋거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병지영 아, 뒤에서 그쵸 지금. 그렇죠, 좀 이런 플레이 좀 해줘야 돼 지금.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돌아와야 돼. 그렇죠. 절제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네, 본인을 상대팀에다 지금 골을 넣고 있어요. 몸을 넣고 있어요 지금. 예, 자, 핑구 올려주고요. 아 해석. 오, 지금 상당히 위험했어요. 저게 잘못하면 자책골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자, 유레카 띄워주고요. 그쵸. 자, 핑구 올려주고. 좋습니다, 잘 걷어냈어요. 이거는 슈팅 갑니다. 자, 오른쪽으로. 자, 윙쪽에서. 자, 크로스 못 올렸고요. 유레카. 아, 그러나 잘 걷어냈습니다 지금. 해성 가능합니다. 아우, 야, 이걸 또 공을 또 만들어내네요 지금. 야, 여기서 두 선수가 있었거든요.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가니까 딱 두 번 차주는 느낌. 와, 정말 잘해주네요. 예, 와, 지금은 몸을 두 번 박았거든요. 정말 지금은 역시나 잘하는 유저. 여보세요, 저 사람이 아니야 지금. 그러나 경기는 끝까지 봐야 된다라는 거. 그러나 경기는 끝까지 봐야 된다라는 거. 이거 뭐 시청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와, 진짜 대단하네요. 예, 저쪽에 혜성이 있다면 여기는 유레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에이스 대 에이스의 그런 경기. 뜰 때마다 무섭습니다 진짜. 자, 혜성 걷어내주고요. 약간 나루토와 사스케 같은 그런 느낌. 여러분들 얘기로 한다면 그렇죠.
자, 잘 걷어내줬고요. 지금 약간 오렌지 팀이 굉장히 방어적으로 하는데 저런 플레이는 이제 유레카님을 믿는다라는 거거든요. 어, 너가 공격하고 너가 뭐 어택하고 너가 뭐 여보세요! 뭐지? 이거 유레카님이 깠는데? 어, 이거 유레카가 깠거든요, 이거? 아, 이거 유레카가 깠고 아, 제가 지금 해설을 유레카님을 믿는다 말씀드렸는데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4대2가 되겠고요. 어, 오렌지 팀 지금 피 말리는 순간입니다, 지금. 자, 그러나 바로 지금은, 네. 어, 원래 그런 거거든요. 페널티킥에서 골 못 넣은 선수가 후반전에 한 골 넣어주면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욕 안 하거든요. 약간 그런 지금 유레카님 그런 플레이 필요합니다, 지금. 자, 이건 막아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했어요, 지금. 자, 핑구 걷어내고요. 핑구님이 세이브를 정말 잘해요. 지금 핑구님 보면은 이번 경기 세이브 두 번이나 했습니다. 정말 잘해주고 있고요. 자, 중앙에서. 자, 그렇죠. 못 쳤습니다. 자, 고딩맨 쳐주고요. 아, 그러나 혜성이 다시 한번 미드로. 자, 오렌지 팀 다시 한번 고딩맨이 미드로. 유레카가, 아, 그러나 공이 안 나왔습니다. 핑구님이 나왔고요. 그러나 여전히 공 미드에 있습니다. 자, 고딩맨이 밀어주고요. 자, 크로스 가능합니다. 자, 뒤에서. 아, 지금 블루팀이 없어요. 지금 블루팀이 나 어디 갔나요? 어디 갔나요? 아, 예. 자, 혜성 뒤에서 나왔고요. 자, 왼쪽으로 공 가고요. 다시 한번 미드로 가능합니다. 고딩. 아, 좀 근데 어려운 각도이긴 했어요. 자, 디구로가. 아, 네, 잘 막아냈고요. 고딩맨. 고딩맨님도 수비를 잘해. 지금 보면 유레카 혜성 뛰어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그 디구로. 아, 예. 어, 좋았어요. 그렇죠. 고딩맨 좋고요. 고딩맨 좋고요. 이거 나가는 거 다시 한번 고딩맨. 와, 좋았습니다. 지금 정말 침착하게 잘했죠. 여기서 봤을 때 공이 따라가지 않았어요. 이건 튕긴다.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앞머리로 밀어주면서 앞에서 한 명 수비수 제치고 골키퍼 제키면서 위쪽 높은 공, 까다로운 공을 슈팅을 해주면서 어, 다시 한번 또 아, 분위기를 지금 잡아보면서 한 점 더 추가하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 고딕 선수. 고딕 선수 세이브와 공을 지금 두 공이나 지금 어, 골을 넣었기 때문에, 두 골이나 넣었기 때문에 어, 진짜 어, 안정적으로 잘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잘하네요. 예. 사실 잘하는 선수는 공격만 하는데 수비 잘 안 하거든요. 예. 그러나 뭐 그런 선수는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그쵸? 이런 식으로 수비를 또 잘해주고 있고요, 지금. 자, 남은 시간 얼마 없습니다. 자, 남은 시간 얼마 없어요. 자, 1초 남겨두고 있습니다. 공 떴어요. 공 뜬 상태에서는 아, 예, 이렇게 해서 아, 결국 블루팀이 경기 가져가면서 아, 2대2 동점 마지막 라운드까지 경기 가지고 오네요. 자, 이번에도 역시 핑구님이 세이브를 또 많이 했고요. 어, 또 슈팅은 또 유레카님이. 아, 그리고 혜성님이 슈팅 정말 많이 했어요. 세 골에 1어시에 슈팅 5개까지 거의 폭발적으로 지금 팀을 이끌고 있거든요. 아, 진짜 어, 거의 그냥 어, 자기 본진부터 드리블해 갑니다, 이 선수들. 어, 진짜 유레카, 혜성 정말 잘하는 선수들이고 수비는 고디카, 핑구님이 정말 잘하시는 것 같고. 네. 자, 이번 판은 좀 디그로님과 포우스님을 좀 팀에서 좀 밀어줘서 어, 좀 더 자신감도 좀 실어주고 어,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라운드 또 됐으면 좋겠네요. 예. 아, 선수분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제 5라운드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 막나됐고요. 결국 패패 승승까지, 그리고 오렌지 팀 입장에서는 승승 패패까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패를 늘리면 끝입니다. 예, 잡아내야 되겠고요. 자, 레디해 주세요. 이 판 끝나면 방종. 자, 보겠습니다. 자, 디그로 지금 수비를 보고 있고요.
포수 선수들 진짜 이제는 좀 뭘 해줘야 되거든요. 어, 좋습니다. 자, 키퍼기 때문에 뭐 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자, 이렇게 오는 거. 오, 위험합니다! 이야, 고딩맨 정말 잘 깠어요. 와, 이걸 핑구님이 막아냈어요. 지금 핑구님 이 정도면 세이브 하나 늘었죠? 아, 유레카님이 세이브를 늘었네요. 아, 핑구 선수가 진짜 수비 정말 잘하네요. 예. 사실 그냥 공 오는 거 기다렸다가 막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 뛰어서 예측해서 경로를 잘 봐요, 진짜. 어. 수비 정말 잘합니다, 예. 자, 수비 정말 잘해주고 있고요. 자, 고딩맨 중앙에서, 자, 유레카 까주고, 디그로! 자, 디그로 잘 쳤습니다. 자, 모처럼 진짜, 어. 키퍼다운 면모를 지금 보여줬죠. 제대로 해성이 올려주고, 해성이 올려주고! 자, 이거는, 아, 고딩맨이 조금 약간 미드에 있는 것도 괜찮았지만은 한번 같이 가줘도 지금 좋아요, 고딩맨! 해성이! 아, 이걸 해성이 들어가는 공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막라에서 지금 뭐라 할 수 없어요. 지금 여기까지 이끌고 온 선수가 해성이기 때문에 저걸 뭐 막았다 그래서 뭐, 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욕할 수도 없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자, 유레카. 자, 사이드 미드 쪽으로. 좋습니다. 자, 고딩맨. 디그로! 디그로 그렇죠! 아, 디그로 잘 막아냈어요. 다시 한번 걷어내야 됩니다. 디그로! 아, 그러나 해성이 걷어내고요. 자, 핑고 올려줍니다. 그렇죠, 디그로! 와, 마지막 라운드 굉장한 선방을 해주고 있어요, 디그로. 예, 잘하고 있습니다, 키퍼. 굉장히 잘해줬어요. 어. 아, 역시 까야 제맛. 어,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디그로. 좋아요. 어, 좀 경기 잘 되니까 또 슬금슬금 기어 나오죠, 지금 한번. 예. 예, 잘 막아줬고요. 자, 해성 한번, 이제는 좀 한번 넣어줘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미드로! 아, 고딩맨! 저거 안 깠으면 어땠을까. 예, 미드로 원래 오는 공이었거든요. 골대 밑으로 원래 지금 가는 공이었는데. 네, 해성! 아, 네! 지금 이렇게 된다면. 그렇죠, 미드로! 예, 해성 잘 걷어내고요. 자, 유레카 위험한. 아, 지금, 몰라요, 빙고 있어요!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렇죠! 아, 디그로 못 막아냈어요! 고딩맨! 와, 진짜 오렌지 팀 입장에서는 정말 잘했는데, 저게 안 들어가네요. 예. 그렇죠, 해성 까주고요. 자, 그렇습니다. 핑구 좋아요. 핑구 근데 부스터 많이 썼어요. 미드에서, 아, 해성 잘 건너냈고요. 자, 이걸! 디그로! 와, 이걸 디그로가. 야, 김병진은 나다! 와, 어마, 야, 어, 막나의 에이스는 나다, 어. 아, 굉장히, 어, 어, 놀라웠습니다, 지금. 저기서 까면 안 보이죠, 지금, 네. 아, 엄청났구요. 자. 자, 해성. 자, 왼쪽으로 고딩맨 차주구요. 그렇죠, 해성 좋구요. 핑구. 아, 이거 핑구님도 약간 지금 좀, 예. 이제는 좀 지쳐가죠, 사실. 자, 고딩맨, 포우스. 이거는 사실 유레카님 보면은 지금 자신이 깔 생각이에요. 지금 완벽하게 지금 자신이 이제는 크로스를 안 올릴 생각이에요. 완벽하게 지금 한번 각을 재주기만 한번 들어가겠다는 건데. 아, 지금 오렌지 팀 많이 긴장했어요, 지금. 자, 센터! 그렇죠. 좋아요. 이거 유레카 한번 가야 됩니다. 튕기는 거. 아, 그러나 걷어내는 고딩맨. 좋구요. 자, 이거는 포우스님이 한번 막아내줘야 돼요! 와, 고딩맨 진짜, 어, 날카롭게 잘 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와. 야, 이거는 고딩맨이 깠는데, 속도가 안 나올 뻔한 거를 해성님이 밀어줬네. 어, 같이 넣었어, 같이. 어. 약간 그런 장면처럼 지금 나왔구요, 사실. 자. 자, 잘 깠습니다. 자, 튕기는 거 2대0이거든요. 핑구. 이건 좋아요. 아, 지금 이거는 한 명만 찼었어야 됐는데. 자, KKMS2025님 스티커 한 개 고맙고요. 자, 유레카 까주고요. 자, 해성 좋습니다. 그러나 포스가 걷어내주고요. 이거 좋아요. 각도 좋으니까 다 덤벼들죠. 이거는 막아야 된다. 이거는 넣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자, 혜성. 자, 유레카 막아내 주고요. 핑구 좋습니다. 자, 여기서 유레카님 뭐 한 방 안 터주는, 그렇죠, 까 주고요. 자, 미드를 튕기는 거 남은 시간 20초밖에 없습니다. 이거 무조건 넣어야 되는 각도예요. 아, 그냥 각이 안 나와요. 각이 안 나와요. 오히려 상대가 지금은 공격을 해내가고 있어요. 아, 골대가, 아, 핑구님 있긴 있지만 남은 시간. 오, 그러나 핑구 이건 좋았거든요. 디그로? 디그로! 디그로! 아, 디그로! 디그로! 야, 이게 들어갑니다 지금. 아, 이거, 아, 디그로님 이거, 예, 좀 아쉬웠. 그러나 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고. 아, 그러나 0초, 아, 경기 이겼습니다. 아, 이렇게 또 경기 끝나네요. 아, 이렇게 해서 블루팀이, 아, 결국 역전을 했어요. 진짜, 아, 오늘 꿀잼이었네요. 예, 아, 정말 잘했습니다. 예, 마지막 라운드에 그래도 무엇보다 디그로님이 정말 잘했습니다. 예, 세이브도 두 개나 해주면서, 정말 딱 한 골까지 한 골 넣었습니다. 유효 슈팅 뭐 뭘 많이 해? 네 개 까면 뭐 해? 하나 넣었는데 난 하나 그냥 완벽하게 쳐서 그냥 하나 넣으면 되지. 아, 정말, 진짜, 예, 좋은 경기였고. 핑구님도, 핑구님 이번에 세이브가 없네. 정말 오렌지 팀 잘했습니다. 예, 분위기 정말 좋았었고요. 2대0까지 몰아넣었었는데 정말 아쉽게 됐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해서 블루팀이 패패 승승승으로, 아, 오늘 로켓리그, 시범리그 저는, 아, 승리하게 되네요. 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 6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아주 즐거운 해설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